이거 1분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한 3시 20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3시 20분. 그럼 지금 주고 3시 반에. 자, 보시죠. 자, 시작은 좀 이루어져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저희들 제4차 청와대 이전 반대 토론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그 1차에 4월 25일, 그 다음에 이제 2차 5월 17일, 3차는 7월 5일, 그 세 번에 걸쳐서 청와대 이전 반대 운동 그 토크쇼를 죄송합니다. 더 안으로 예,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예. 지금 갈수록 청와대 이전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어제 또 긴급한 또 신용산에 또 빌딩을 세운다고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그 패널리스트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저희 왼쪽에 계신 윤창중 우리 대표님,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변인 맡으셨고, 또 정치문제연구소로 최근에 그 윤카르테 TV에 조회수가 무려 14만으로, 최근에 굉장히 여기저기서 지금 강연에 지금 불리고 다니실 지금 라이징 스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이동환 변호사님이신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나오시고, 또 뜻한 바 있어가지고 로우스쿨에 가시고, 지금 뭐 변희재 씨나 주옥순 씨나 그 핍박당하는 우익인사들, 길거리의 우익인사들 변론을 쓰시면서 굉장히 그 법대되신 분 중에서 상당히 정의로우신 몇 분 안 되는 분 중에 하나 우익 변호사가 아닌가. 지금 민변에 지금 하고 계시죠? 민변은 민변. 민변은 방역단체. 예, 한변이. 예, 한변이라고. 예, 한변에서. 자유부수. 예, 직책을 맡고 계시죠. 예. 아. 자, 그래서 오늘 또 뭐, 과학교수님 또, 인천 TV나 조용한 어린 코리아 TV 오시고, 유관 TV 생방송을 주최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뭐, 제가 장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은, 용산행에서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면을 검토도 하고, 또 국정 운영이 청와대 이전 문제로 해서 더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국정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그 국정 운영 스타일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모든 지금 윤석열 정권 초기 출범의 문제가 청와대 이전 해체와 저는 연관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뭐 청와대 해체 이후에 상황 정리 4개월째로 쭉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는데, 우선 제가 뭐 말꼬리를 좀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 아무 좋은 점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윤창민 대표님, 예, 지금 시민들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그 긍정적으로 한 면을 어떻게 분석을 어떻게 좀 해주시오. 뭐 구경거리니 뭐거리니 뭐 어떻게 보세요? 그 처음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분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해체하게 된 그 어떤 심리적 배경이랄까, 예, 예, 사상적 이념적 배경을 한번, 예,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부터 좀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청와대라고 하는
한반도의 역사에서 예. 이 권력의 심장을 대표해 왔던 예. 이 역사와 가치의 하나의 그 참 결합체의 총화인데 이걸 감히 없애려고 하는 그 발상을 할 수 있느냐 있었느냐 난 그게 참 불가사의한 거예요. 과연 이게 이런 생각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제가 뭐 여기 보면 뭐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어떤 연결성을 떠나가지고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당선되고 열흘 만에 발표한 거잖아요. 예. 용산 이전이라는 게 뭐 1년 전, 뭐 2년 전 또는 대선 과정에서도 제기된 게 아니거든요. 예. 불과 열흘 만에 경향신문에 난 그 칼럼 하나를 보고서 예. 용산으로 이전하게 된 건데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예. 누가 보면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예. 근본적으로 예. 이제 그러한 그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그건 정말 진실과는 먼 얘기라고 생각돼요. 뭐냐면은 이거야말로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 청와대를 없애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야말로 제왕적 발상이 아니면 이건 어려운 거거든요. 제왕적 발상이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제왕이 대통령이나 총리로 있지 않은 데에서는 예컨대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청와대를 해체한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상은 뭐냐? 바로 본인이 제왕이라는 거예요. 제왕. 제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런 발상을 하게 된 게 아니냐. 근본적으로 굉장히 민주주의에서 후퇴하는 발상이다. 예. 역설적으로. 예? 어떻게 대통령이 청와대를 그야말로 천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고려 숙종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지역을 어떻게 이걸 없애버리겠다고 생각하느냐. 그 제왕적 발상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정치 권력, 이 소위 말한 정권 또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그냥 자기의 그 자신의 그 개인의 그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전리품이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대로 해도 그만인 거야. 과연 이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한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하고는 상의했을지 모르겠으나 이거야말로 제왕적 발상이고 대한민국이나 또는 이 정권을 자기 개인의 어떤 전리품.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 이거야. 어? 그런 아주 그 겸손하지 못한 자세에서 출발한 거야. 난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그 1차, 2차, 3차에 법리적인 거. 그런 거, 뭐, 이, 개인적인 말 좀 다뤘습니다. 제가. 그 뭐, 반복해서 좋은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의문점이, 요번에 4차는 뭐냐면, 이전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대항적인 이런 설치하면서 이렇게 무법처지로 이렇게 헝클어진 것을 1차에 토론을 다뤘는데 청와대 이번에 이제 청와대 이전하면서 굉장히 국정운정이 우선순위가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역점을 두고 싶고요. 또 이제 많은 점하고 며칠 전에 토론했는데 청와대 이전 문제에서 많은 국민들이 심각성을
못, 아직도 못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한 말씀 드린다면 제가 친한 분인데 어떻게 이제 이동환 변호사님 네. 그 주변에서 네. 토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네. 무엇이 문제냐? 네. 잘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보세요? 개인적으로 또 왜 이렇게 반대 이렇게 생각이든 소외다 젊은 사람들은 네. 아예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고 아예 너, 얘기 자체를 안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중장년층들도 이게 뭐 대통령실 이미 갔잖아. 이미 갔잖아. 끝났는데 왜 이야기하느냐? 뭐, 왜 이야기하느냐? 언론에서도 뭐 대통령실은 맨날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제 이미 다 된 걸로 무방한. 이제 인정하는 거야. 아, 이미 끝났다. 끝났다. 정수 생각 안 하고. 아, 뭐 청와대 뭐 이제 개방하니까 네. 한번 놀러 가볼까.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과 법률상 어떤 중차대한 의미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수박보사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회장님께서. 그래서 많은 윤석열 같은 윤씨니까 자꾸 좀 네. 네. 같은 그 보수지만은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자. 우리가 그분의 방패막이 같아요. 야, 보수가 산다는 입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아니다. 국민들이 보수가 산 건 이런데 중도도 있고 좌파들이 있는데 그렇게 방패막이가 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납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인식으로 해서 비판적인 지지를 해가지고 두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흐름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어제도 뭐 강의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박보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보수운동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네. 보수가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반대한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 아니 반대한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보수라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가 명확하게 나왔어요. 예. 60%가 지금 얼마 전에 이 청와대 이 폐지, 해체에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명확하게. 그런데 예. 제가 조금 전에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예. 제가 굉장히 잘 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벌에 대한민국에서 요직을 다 거친 분을 한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지하철에서. 그 나보고 지금 어디 가시냐고 그래서 광화문에서 지금 청와대 해체에 대한 폐지에 대해서 지금 토론회가 있어 간다.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좌파 모임에 가세요? 나보고 그러는 거야.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아니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좌파 모임에 가세요? 나 부르는 거야? 아, 이명박 지지하는, 이재명 지지하는 이런 이식이네. 내가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거기를 왜 가시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청와대, 해체를 한다는 걸 반대하는 국민운동본부가 있다. 그랬더니, 우리 이동환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니, 이미 그건 끝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정부 요직을 다 한 사람이에요. 누구라면 알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좌파들이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야 완전히 이건 말이야 이 지금 대한민국 내 이 소위 말 이제 그 진영 논리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대선과 지금을 겪어 보니까 진영 논리는 원래 보수가 더 강하더라고. 그 천만의 오해예요. 야 막무가내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왜 그 사람들 왜 그래? 아 그 사람들 좌파예요. 나보고. 그래서 아 윤 대변인 거기를 왜 가십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하는 말이 아니 저 과거에 청와대 근무해 보셨어요? 어떤? 아 저 청와대 있었죠. 아 청와대를 좀 싹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어떤? 아니 그건 윤석열이가 한다는데 하면 하는 거지 뭐 그래. 아, 윤석열 잘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아, 그래서, 아니, 4개월이 됐는데,
지금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조짐이 없지 않습니까? 하더니 아이 뭐 그거야 뭐 경험 없어 그런 거고 앞으로 잘할 겁니다. 어? 그리고 뭐 청와대 옮길 수 있는 거지 뭐 꼭 거기서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 이미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3% 32% 중에 매우 잘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윤석열 묻지마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16%, 17%, 18%대 안 나와요. 절대 그게 다수가 아닙니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동환 네.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좀 너무 많이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지도 하고 뭐 합의했다고 봅니다. 네. 해체하고요. 국정 지지도 하고 네. 해체 정확히 해체하고 연관성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어 사실 안 좋은 방향으로는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청와대라는 곳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장소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날려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죠.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를 방증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 이거 뭐 뭐야 도대체 나라가 지난 5년 동안 다 무너지고 망가졌는데도 뭐 별 감흥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어쨌든 정권 교체했으니까 잘하겠지. 그리고 이제 아 나는 투표했으니까 이겼으니까 땡. 그럼 뭐 네가 이제 나머지 네가 해야지. 이거 야. 이거야말로 노예거든요. 주인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와대가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룻밤도 잠 못 잘 거예요. 그렇죠. 저거 내가 100년 전에 산 건데 문서고 뭐고 다 내가 지금 옛날 50대 저 할아버지부터 다 물려받은 건데.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국민인 것조차 인식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국민이 주인의식이 없는데 주권을 행사하려고 안 하는데 저는 거기에 지금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동환 목사님이라는 이동환 변호사님 저 좋은 말씀 하시니까 내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근본적인 그 정신적 배경 중에 하나가 국민을 절로 보는 거야. 에? 내가 정계 입문한 지 7,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어. 내가 해보니까 이거 별것도 아니야. 어? 너희들 뭐 20년, 30년 정치해가지고 대통령 됐다고 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한 800만 원 들어가요. 네? 전대문문한 세계사적으로. 그래가지고 나는 이 뭐냐면은 이걸로 대박을 치려고 나는 기억했다고 봐. 대박을. 대박을. 예. 어? 그러니까 막 몇십만씩 몰려들어가지고 이게 막 완전히 막 그 역류할 수 없는 말이야. 하나의 막 거대한 태풍처럼 센세이션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대단히 죄송한데 그 사이에 이 지금 이제 민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 시각도 그 틀림은 사실인데 또 한편에는 놀라운 이 시민 의식이 성장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정도에는 잘 안 넘어가는 거야. 물론 뭐 어? 청와대 가가지고 뭐 쳐다보고 어쩌 하지만은 그 정도 쇼에는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지났어요. 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커스 정도는 이제 안 보지도 않아. 어? 완전히 서커스 좀 보이잖아요. 어? 신문도 1번지에 있는 무슨 에버랜드처럼 보이잖아. 이제 그런 거 안 넘어가는 거야. 나는 내가 볼 때. 이 대박을 치려고 한 거야. 어?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 이제 기자 입장에서 정치사를 이제 현대사를 지켜봤는데 그중에 우리가 참 놀라운 어떤 정치적 변혁이나 개혁을 이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74년 현대 정치사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오점이 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뭡니까? 뭐요? 예? 네? 그 하나가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고 또? 또 하나가 뭐냐? 청와대 해체라고 봐요. 예. 네. 이건 나는 정말 반드시 이건 우리가 원상복구를 해시켜야만 되는 거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안 시키려고 지금 저 다시 저 용산에 어제 떴지요. 800억에 영빈관을 신영빈관을 짓자고 하면은 청와대 영빈관 있는데 그거는 새로 그냥 써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안 가고 또 한다는 거는 그걸 약속이 말 아니에요? 기가 차서 난 말로 말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아니 그래도 지금 보면은 이제 이전 문제가 있다면 많이 언급되는데 해체 이후에 상황 정리를 보면은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되냐면 관리 문제, 창경원 된 거, 그 이제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창경원이 있는데 이제 국민 대공원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 해소 문제를 가지고 관리재청하고 서울시하고 이긴 있고, 그다음에 중층 문제, 비용이 한남동 18억을 썼고 21억을 썼죠. 그다음에 용산 거기에 또 비용, 그다음에 원래 청와대 그 청소하고 또 관리 미화 비용. 거기 또 그쪽에 또 남태령 쪽에 해서 네 군데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전부 수주 계약으로 그런 거며, 그 다음에 또 이 국정원 지도자 지지도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 있잖아요. 적폐 청산하고 적폐 청산을 바라는데 지금 저 빌딩을 짓고 있단 말이요. 이 건설 토개업자들하고 입금도 개입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지층이 적폐청산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빌딩을 짓는 거라고. 이게 저 청와대 해체 정권이 돼버렸어요. 막말 완전히 해체 정권.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에 들어간 거 하고 국민이 생각하고는 완전히 미스매치 엇박자예요. 이 엇박자.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앞으로 네. 지금 어떻게 이게 수습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제가 뭐 좀 이따가 발표를 하겠지만 네, 예. 지금 국회에 뭐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이전 비용에 대한 예산안을 이제 제출했다고 그래요. 예. 그게 이제 그거를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전혀 여기다 어떤 뭐 태클이나 그렇죠. 문제제기 이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왜 안 하고 있죠? 왜? 저도 이해를 할 수는 없는데 아, 너무 조용해 솔직하게 한다. 하여튼 그분들은 시종일관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이니까 자, 일단 환영하는 수도 있죠. 근데 그쪽에서 일단 예산 문제가 굉장히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수천억 원대로 지금 이미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엄청난 예산을 이제 뭐 올해 내년 뭐 2024년까지 뭐 투입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다른 뭐 어떤 뭐 지난 5년간의 잘못된 대한민국의 무너진 체제를 바로 세우는 건 이게 국정 제1과제가 아니고 오늘 기사에도 떴듯이요 청와대 이전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제1과제가 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 해체 정권이 아니라 네. 솔직하게 적폐청산 네. 정권이 아니고 네. 청와대 해체 정권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니 지금 빌딩을 300억 800억짜리를 갖다가 신용산에 그 영민관을 만들면 이거 한 2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년 뒤에는 세종시로 간다면서요. 그럼 이 건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이제 노무현 근본적으로 네. 이게 뿌리가 다 있는 거예요. 노무현 뿌리죠. 네, 근본적으로 이 이런 청와대 해체 같은 발상을 하게 된 그 발상의 그 뿌리가 네.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은 소위 말하는 보수 자유 우파, 말로는 자유 자유 그러는데 보수 자유주의자식 사고가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와 전통,
어떤 가치, 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와 존, 이 어떤 가치, 전통에 대한 이 존경하는 마음이라든가 그걸 높이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근본적으로 70년대, 80년대의 운동권적 마인드로 찾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고가 이 양반이 79학번이죠, 그죠? 1979년대 대학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구수했잖아요. 88학번으로 예. 똑같네. 아니, 1979년에 들어가가지고 80년대를 지냈던 그 지내면서 전두환한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그 마인드에 그대로 난 수독됐다고. 고착됐다, 고착. 고착. 수독돼 있고 그 수독돼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23년 동안 한 거야. 예?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충전제가 말이죠. 이념적 충전제가 이건 내가 볼 때는 뭐 간단하게 간단한 패러다임으로 말하면 이승만 박정희냐 아니면 김대중 노무현이냐 할 때 이 김대중 노무현 쪽인 거야. 네? 자기 김대중 정신을 구현하겠다 그랬으니까. 조용한 대표는 지금 어디가 있다 여기 지금 여기 사람 등장하는가 했어. 김건영 제가 윤석열이가 김대중 정신 구현하겠다. 아, 그럼 그럼. 아니 자기는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시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 이제 지금 청와대에. 청와대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지금 분리돼 있잖아요. 예, 예. 이로 인한 폐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경호 문제도 그렇죠. 경호 문제도 그렇고 예. 뭐 비가 왔을 때 예. 쫓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폐해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어떤 정치적으로 다시 복원을 시키고 예. 그런데 영빈관은 사용이 되거든. 그 멀쩡하죠 왜요? 예, 영빈관 그 주차장도 엄청나고 영빈관 사용하면 돼요. 청와대 외국 가시죠 그때 청와대. 네. 난 두 번 갔거든요. 네. 저 이명박 시절에 청와대 두 번 갔었어요. 좀 얘기할 때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그래요. 그래. 그래.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아니 난 청와대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아 그러니까. 근사하시네. 네. 네. 제가 청와대에 한 6, 7년을 근무했다. 그럼 뭐 가능하겠네. 네. 예, 청와대 출입기자도 했고. 좀 얘기할 때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지금 그 맥이 끊겨. 예예. 그 지금 농담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청와대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렇게 해체한 이유. 아 윤석열 대통령 딱 한 번 갔다는 거 아니야? 아, 한 번 갔는데 해체하자고 아 그래 딱 한 번도 없잖아 자기가. 엄청난 것도 아니네.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아 이거 청와대 한 번 회의하러 왔습니다. 그랬잖아요. 뭐 자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 덥다. 아니 그런데 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중간에 끊지 좀 마세요. 헷갈려가지고. 영빈관. 영빈관. 영빈관은 사용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거기에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야. 왜?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어떤 이념적, 사상적 배경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거기를 보고서 막말로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한 이야기가 들었던 거야. 난 내가 그렇게 본 거야. 종교적 이유가. 아, 종교적에 봐도 샤머니즘. 네, 미신적. 무속적인. 아. 그게 있는 거예요. 난 그 분명히 있다고. 어? 그 영빈관을 들어가 보면, 아, 그 1976년에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국가의 위상을 높이려고 그 지원을 당시 박정희 건설공화국의 총화거든 게. 그러니까 막 이 자재가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진짜 뭐 몇백 년 가도 되는 그건데. 그거 쓰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영국의 더 가디언지가 보도했처럼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자기 그 프리데서스 어? 그 전임자들의 그 불행한 것을 피하겠다는 거지. 네? 그런 무속적 어떤 신앙 때문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빈관을 지착을 했잖아요. 이 발상이 또 왜 나오느냐. 이걸 또렬하게 정치적으로 이게 전략가가 있으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청와대로 복귀를 시켜야 돼. 스멀스멀.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근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어?
용산 뭐 그 뭐 콘크리트 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영원히 대통령처럼 보이지가 않거든. 그런데 영빈관도 뭐 쓰고 뭐 어쩌고 하면 이 그림이 나오거든. 그냥 거기는 정말 박현민 예일대로 참 몇십 년 동안의 그 비디오 어떻게 대통령처럼 보이느냐 대통령의 권위를 갖추게끔 보이게 하느냐라는 그게 그 노하우가 녹아져 있는 데거든. 그 비주얼. 아 비주얼 딱 앉으면 대통령처럼 보여. 어? 거기 딱 발표하면 청와대 대변인처럼 딱 보인다고. 달라요. 지금 우리 여기 뭐 야 이거지. 청와대하고 지금 오늘 여기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그 시각적 차이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폐해가 있으니까 어떡하냐. 자 우리 집시다. 응? 대통령한테 영비가 가다가는 못하는 거야. 질세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 집시다. 어? 그 발상이 어디서 나오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그 검사들. 우리 이동환 변호사님 계시지만 난 그게 바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은 그 율사들이잖아. 이거 안 되면은 이거 지면 되지. 그러면 이게 또또한 이가 떴으면은, 또또한 이가 떴으면은 공개적으로 해야지. 근데 보니까 서규모원이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민주당의 한 병도, 어? 한 병도인가 두 병도인가 그 찾아냈다는 거 아니야, 어? 국회에서 바로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너 말할 게 있었는데 막혀버렸는데 나도 좀 뭐 리듬이 잘 꺼지는데 지금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무속인들이 윤석열 마누라인 근근이한테 청와대 감당했거든요. 그게 맞았단 말이에요. 아달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혹해버린 거예요. 네. 난 그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무속인들은 청와대 가서 나오라 했단 말이야. 네. 가지 아예 안 가라 한 게 아니라 갔다가 빨리 나오라 했는데 그런 점에서 했던 윤석열 부부가 굉장히 당선되는 것을 맞춰왔기 때문에 굉장히 올빵했다는 거 그런 점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완전히 이제 청와대를 후계자 뭐가 못 가도록 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용산에서 하는 저 대통령 집무실 말고 또 이제 하는 저 영빈관하고 또 세종시로 한다는 것이 일체 못 가게 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겁니다. 이런 그 공사를 지을 때 안에 그 인터레스트 그룹 이권 이 떡고물이 이렇게 생겨요. 어떤 사람들이 와 하고 후원금 내고 하면 되는데 저는 이것이 단순하게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쪽보다는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인터레스 그룹도 같이 묻어서 다른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 보거든요. 뭐, 단순한 무속은 아니라고 보여요.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에 의해서 네. 정해진 국가 어떤 예산 시스템에 의해서 뭐 2021년이면 21년, 22년이면 지금 연도에 정해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쓰는 겁니다. 세금을. 그런데 급조된 그야말로 뭐 예고에 없었던 내용들, 건물들, 대규모 공사들 처음에는 소규모라고 이제 아니 이게 완전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제는 확 이제 규모 늘리고 있죠. 그런 부분에 이제 갑자기 들어오는 업자들은 사실 이미 다른 많은 보도로 접했지만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뭐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계약 준다. 뭐 공고를 하자마자 그날로 수익계약을 체결하는 건 사실 그거는 아무리 저희 지방의 어떤 다른 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걸 청와대에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의심을 갖도록 하는 거죠. 예. 어제 우리 토론하다 말한 건데 예. 지금 그 조선 문제로 나왔는데 지금 뭐 이게 원래 플랜에 없는 질문인데 조선일보가 김대중 칼럼을 유실을 해가지고 예. 전두환 정권을 굉장히 빨았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을 탄생시켰는데 조선일보가
이번에도 윤석열을 그, 저 검찰총장 있는 사람을 떼어가지고 했는데 우리 50 시절의 군 정치 시대하고 검사들이 지금 법도 계시지만은 검사 판사들 변호사들 해가지고 지금 저 검사들이 지금 총 지금 그 앞장서 가지고 지금 정치를 완전히 좀 하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어때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검사 출신 정치인들 하고 군인 출신 정치가들하고 50대 하고 네. 그 차이를 어떻게 좀 국민들 큰 개념이 없거든요. 뭐 검사들 칼집이니까 잘 더 잘할 게 아니냐. 적폐청산도 한 방에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 질문 하다 말았잖아요. 제가 그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시작한 게 이제 오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초기 때예요. 예, 1981년이죠. 예, 81년. 예. 예. 그때에 이제 청와대의 그 모든 수석들을 제가 다 봤고, 그 다음에 비서관 행정관들을 제가 다 경험을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예. 대한민국 그 군 장교들. 50대 군인들. 예. 그 대한민국의 군 장교의 수준이 판검사나 또는 일반 민간인, 뭐 대학 교수보다 낫다고 보는, 네? 이른바 산업공상. 네, 산업공상.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숙무정신. 이 한반도 역사에서 2000여 번의 그 침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이 무인들이, 군인들이 우대받는 네. 그 숙무정신이 살아있는 나라가 돼야 되죠. 네. 사실은 네. 군사 우월주의 이게 팽배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군을 굉장히 무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조선시대도 그렇죠. 네, 나는 이걸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봤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막말로 전두환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는 것을 그야말로 무슨 군바리가 정권을 잡았다 총칼로 예. 이렇게 폄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제 따지다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당대에 한반도 1917년생이잖아요. 1920년, 30년, 40년대 그 일제 강점기에 정말 한반도를 풍미하는 엘리트였어요. 예? 그 당시에 대구사범을 나왔어요. 대구사범은 그건 정말 일본에 있는 동경사범과 맞먹을 정도로 수제들이 다 모였던 데 아니에요. 거기다가 육군상관학교를 나왔고. 그 조선인으로서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박정희는 무슨 친일파였고 뭐 일본군 장교였다 이런 매도를 하고 군바리가 총으로 그냥 때려 엎어가지고 KBS 남산에 가서 정권 잡은 것을 생각하는데 제가 전두환 정권의 예컨대 청와대 비서실장이 누구냐면은 김병원 씨라고 예. 당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고 우리나라 첫 번째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분이에요. 누구나 아무 일이 없잖아요, 원래. 그렇죠? 아무 일이 없지. 그런데 군인들은 그 사람 그 소위 말하는 당시에 대한민국 정치학계의 최고 석학이라고 하는 김경원 씨를 아니 그 이유가 뭡니까? 비서실장으로 왜? 그게 바로 군인들의 국가관이에요, 그게. 군인들의 인재 등용술이죠. 그것도 참모들도. 예, 그 유능한 사람은 정말 가리지 않고 갖다가 쓰는 거야. 윤석열하고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지. 군인들이, 아니, 보세요. 그랬죠. 두두보도 못한 김병원 씨를 청와대 비서장 앉혔죠. 그 다음에 경호실장이 누구예요? 장세동이잖아요. 장세동 전라남도. 장성? 고흥. 그야말로 전라도 오리지널이에요. 그때 무슨 지역 차별이 뭐가 있었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 그
그다음에 무슨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어요? 그때 윤석민 국방부 장관인데 그 양반이 목포과 광주예요. 그야말로 흔한 말로 호남의 혼모노야. 그 아주 폭넓은 시야로 인재를 그 중용을 했고 그다음에 절대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정권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정권의 요직 그 자리를. 전부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젊은 그때 1979년, 80년, 81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인재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됐는데 그때 그야말로 한강에서 무슨 돌 하나 죽듯이 그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했는데 인재는 인재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전부 군인들이 했어요. 허화평이, 어? 이학봉이, 허삼수 이런 사람들을 지금 허화평 씨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에? 대한민국의 석학이잖아. 에? 그런데 그 군인 그런데 그 실제로 그때 그 청와대 수석이다 비서관들을 제가 만나봤을 때, 이야 말을 통해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한 청사진이 있구나. 대화가 통하던가요? 그럼요. 예컨대 뭐 정무수석실, 경제수석실, 뭐 시민사회 뭐 교육수석실 그 군인 출신들을 만나보면 야 어디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 국가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이 비전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뭘 몰라서 그 사람들한테 감동을 받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가 나이가 46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연설문을 썼습니다. 그 연설문을 보면 이 한반도의 역사 완전히 역사를 섭렵하고 어? 역사관, 철학관, 인생관 또 국가에 대한 비전 이게 완전히 어마어마하잖아. 사생관이잖아요. 사생관. 네. 근데 지금 말이에요. 사회가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검사는 검사로서 일할 수 있는 전공 분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종사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검사들이 국정을 총괄하는 사실 컨트롤 타워의 지금 수장이잖아, 완전히. 지금 다 쫓아버렸잖아, 사실은. 그러면 우리 저 이성훈 교수님, 네. 저 지금 서울대 정외과 나오시고 로스쿨로 가셨는데 그래도 제가 경력을 보니까 법쟁이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법대 출신들을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법대의 그 교육이 정말 국가를 검사 판사에게 하면 이제 포시한스의 모양을 국가를 다룰 수 있는 것을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그 쟁 수준으로 칼집이식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칼이 있잖아요, 그죠? 예. 대한민국 이전의 경성제국대학 시절하고요. 예. 아. 서울대학교 시절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마 일제시대 때는 오히려 국가관념이 더 투철했을 겁니다. 아. 그들도 왜냐면은 아무리 자기네 동경제대도 있지만은 조선은 자기네들이 제2등 신민을 여기고 아주 자기네를 똑같이 내손일체 시키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선의 엘리트들을 일본의 관료로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국가관과 아주 최신 문물, 아주 최근대화된 지식과 문물을 다 가르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 서울법대 고려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뭘 가르치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조국이. 조국이 뭐 배웠겠습니까? 공부 하나도 안 했죠. 짱돌 던지는 거죠, 그냥. 경찰한테. 80년대? 예. 체류탄 마시는 거 자랑스러워하고. 80년대, 90년대. 그때는 교수들마저도, 야, 공부하지 마. 교수도? 야, 시위하러 가. 교수도? 그게 마치 교수의 어떤 특권인 것처럼. 크, 정말 사표인 것처럼. 운동은 교수래요. 교수들은 다 그랬어요. 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너무 무식해. 네. 하물며 법대생들. 뭐 고시공부하는 이제 똘똘한 학생들 고시공부하러 그냥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오로지 시험만 하죠. 그렇죠. 학교에서는 전혀 어떤
대한민국의 역사라든지 경제야. 어떤 거? 어? 뭐 정치 관념, 철학, 철학 이런 거는 이거 전화 본인이 직접 어떤 특정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이상 그걸 접할 기회가 없는 거죠. 자기 능력이 없으면 예. 그러니까 검사 생활 할 때도 역사책 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유명한 역사 검사가 뭐 때문에 현대사 카메라를 봅니까? 예. 그죠? 하면 붙여가지고 나중에 나중에는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 인원을 1,000명으로 늘렸어요. 예. 예전 300명 시절에서 예. 그때 이제 또 신림동에서 고시 붐이 일어서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늘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의도겠죠. 길거리 이렇게 돌돌지는 양반들도 이제는 공부를 해서 들어가서 운동하자. 들어가서 운동하자. 들어가서 운동하자. 이런 게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혁명을 이제 길거리에서 할 게 아니고 국가를 내가 국가의 인원이 돼서 혁명을 하자. 뭐 사법부에 들어가서 네. 되시면 되겠네요. 가장 먼저 사법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게임을 쳤잖아. 네. 네. 지금 김경수? 그렇죠. 죄송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되죠. 구 학번입니다. 구 학번. 뒤집어 쳤죠. 네. 제 때도 저 때도 그렇게 학교가 분위기가 작용 완전 작용화. 아니 근데 우리 네. 저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서 네. 저쪽으로 좌측으로 가지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 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잘못 나온 거 같아요. 아닙니까? 저 서울대학에는 99% 좌측으로 보러 가는데 어떻게 네. 제 동기들 중에서도 네. 저는 좀 약간 그 왜, 외면 당하는 상태 왜 그랬어요? 가족 때문입니까? 뭡니까? 가족 때문에 그래요. 아 제 스스로 네. 아 물론 저희 부모님의 영향도 있죠. 네. 네. 저희 아버님께서는 종교 군인 뭐 군을 다녀오신 다음에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군을 다녀와서 이렇게 잘 살게 됐다. 하~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를 가르쳐준 거는 군대다. 호호.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뭐 몸모로 그런 얘기를 들었고 자랐지만은 이제 제가 책을 보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어, 대한민국 국민 90%가 헐벗고 굶주려 썼는데 그렇지. 이 선진화된 군대 속에서 근대화의 규범을 배우고 그걸 체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경제 활동할 때 그게 발현된 거 아닙니까? 그럼 부를 이룬 거 아닙니까? 최고 근대화. 네. 제가 아까 군인 정치 말씀하시는데 그 육사 생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1% 0. 몇 프로의 엘리트들이에요. 대학에 없지 않습니까? 육사에서 최신 미국의 학문을 다 배우고요. 미국 유학까지 다 다녀오신 분들이야. 전두환 그렇죠, 대통령하고 그렇죠. 유도 태스크 아니 그 현대사는 따로 독학을 하시는 거예요. 순전히 있었어요. 그때 독학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별 저 따로 항상 독서를 하니까 아, 독학을 네. 아, 선생님들 없이 아, 예, 스승 없이 저는 이제 교수님을 스승으로 이제 모시는 아니 그래서 우리 저 윤상 대표님. 네. 지금 청와대 이전 이후에 이제 우리가 국정 그 운영이 지금 청와대 이전 해체 문제 하고 네. 저는 이제 그 국정 그 이 아니 망가진 거죠.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고 막 지금 왔다 갔다 왕정하잖아요. 그거 하고 연관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그 계속 하시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청와대 이전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온다고 예견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지지도 문제든지 이거는 있을 거라 근거는 있을 거라든가 아니면은 예산 문제 또 좌우의 그 반발이라든가 계속 예견을 하시는데 지금 다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전 문제하고 이 혼란상이 심각성이 있어서 중점적인 것만 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뭐 지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네.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한다 그러한 이제 전제를 인정한다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사람도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된다는 그 전제를 인정한다고 좀 듣는 분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윤석열 정권의 불행이랄까 예.
이것은 나는 청와대 해체에서부터 시작했다고. 그 제 생각 똑같네요. 예. 그 뿌리가. 예, 예. 정말 첫 단추를 너무나 잘못 낀 거예요. 예. 첫 단추. 왜 해체를 하냐. 그렇지. 그걸 여쭙지 않았었는데. 예. 그러니까 왜 해체를 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 저 양반이 뭐 검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뭐 다짜고짜로 밀어붙이고 또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이 양반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에 뭔가 한 획을 그은 대통령으로 자기도 남기고 싶었을 거라고. 근데 그 남기고 싶었는데 그 남기려는 그 방식과 수단 대상이 잘못된 거야.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짧은 기간에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자기 신화, 자기 그 성공 신화 있잖아요. 그 성공 신화를 이게 자기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8개월만 대통령 됐는데 너들 뭐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해진 거지. 이건 나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뭘 실수를 하면은 이게 고쳐질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정치 테크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직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거예요. 너무 야, 저 사람은 신인이고 그리고 이 영혼 자체가 굉장히 그 순박한 사람이다. 예. 어? 뭐 속잔 얘기가 노무현이가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노무현 하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와 다른 거야.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요. 백화점식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그 중첩된 위기야 내가 볼 때는. 네? 그걸 좀 설명. 그런데 그 중에서 중첩된 위기인데 그 중에 이제 지금 4개월을 보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8개월 앞으로 4개월 후 4년. 또 4개월 후 4개월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4개월 동안에 어떤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 어떤 예컨대 국가 목표를 설정했단 말이에요. 국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국정 목표를 설정했어. 근데 그것을 누가 봐도 참 맞는 방향이에요. 맞는 방향인데 방법상의 어떤 오류를 범해서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4개월 동안에 점수를 얻지 못했다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4개월 동안에 국정운영 방향조차도 지금 잡지를 못하는 거야. 너 떡볶이 먹는 거야? 그냥 4개월 동안 그냥 헤매다가 끝내버린 거야, 지금. 그러면 앞으로 4개월 동안은 무슨 목표로 나갈 거냐, 이거야. 굉장히 막막한, 아주 막막한 정권이에요. 검찰공화국이란 말도 있고, 검사 대통령 아닙니까? 그것이 군 출신하고 차이가, 용인수라든가, 검사로서의 용인수,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특징이.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굉장히 이 권력, 정치 권력 측면에서, 군부 출신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군 자체가, 조직 자체가, 지역과 출신과 학벌을 따지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대단히 민주적이고 평등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조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군대 갔을 때에 뭐 소대, 중대, 대대면은 그냥
그걸로 몰리는 거지. 무슨 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6개월 만에 일병이 돼야 되는데 뭐 한 달 만에 일병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사 채용 방식이. 예. 방식이.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군부는 뭐가 있냐면은 철저하게 인사 평가 시스템이 있어요. 예. 이 인사 평가 시스템이 소위 말하는 미국식이에요. 미국 군대. 예. 미국 군대. 예, 예. 전두환 대통령도 미국 유학을 갔다 왔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예. 전두환 대통령이 공수부대 여단장 하기 전에 미국 유학을 갔다 왔잖아요. 총령 정도, 총령 때. 네, 소련 총령. 기록 때. 소련 총령 때 갔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유학 갔다 온 것, 왔다는 것도 몰라, 사람들. 6개월 이런 데 있었어요. 네, 미국 유학 갔다 온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를 우리가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단히 훌륭한 참 양질의 그 조직인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유학을 갔다 왔나요? 저는 해외 여행도 안 간 걸로 알고. 미국 여행 갔다 몇 번 갔다 왔어요? 아니요, 거의 없다고 봐요. 기록에도 거의 없어요. 유럽을 여행 갔다 왔을까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없어요. 집만 서울에 있지, 그냥 1년 중에 한 10개월 정도를 해외 사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가의 스탠다드하고, 우리들이 보는 인재에 대한 스탠다드가 다른 거야. 어? 지금 우리가 뭐 한동훈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년 2월 2일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한동훈이는 내가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극찬을 했거든요. 한동훈 씨가 지금 나와서 국회에서 뭐 하는 걸 봤을 때, 우리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 이야, 대단하구나. 정말 압도적인 어떤 압도할 수 있는 매력이 있구나.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아주 폭넓은 시선이 있구나. 이런 감동을 줍니까? 난 내가 볼 때는 단순히 칼잡이에 불과하던데. 그러니까 이 국가 인재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대통령실, 그 다음에 내각, 예?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그 구성, 지도부의 구성을 보면은.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어? 그러니까 격이 다른 거야. 예컨대 전두환 대통령이 여러분 민정당을 한번 만들 때 생각해보세요. 민정당을. 어? 그때 당대표가 이재영 씨야. 이재영. 이재영 들어봤죠. 이재영. 어? 당대 야당, 과거 신민당에서 그야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단한 베테랑들. 당대표가 이재명이고 국회의장이 최문식 씨. 그야말로 서울대 정치학과 나온 분이네. 어? 네. 최문식 국회의장.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로 정권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비대위를 꾸미는데, 그거 내가 볼 때 100% 윤석열 대통령 결재 없으면 그 불가능한 이야기거든. 어림없는 이야기야. 왜 뻔한 얘기를 갖고 왜 그 저 장난을 하냐고. 어? 그 100%는 비서실에서 다 만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보세요. 비대위원장이 어? 권성동 다음 주호영이야. 주호영 다음 정진석이야. 원내대표는 또 주호영을 시킨다는 거야. 그러다 또 이것도 안 돼. 이용호가 나와가지고 지금 경선하다 나온 거야. 그리고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보세요. 네? 그게 어떻게 일국의 집권당의 비상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게. 그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생각.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할 때 90%를 자기가 얘기한다는 거 아니야. 95, 90에서 95인가 95%로 늘었다. 늘었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90% 됐다가 90% 늘었다. 예. 예. 아이, 그래서 이거 지금 저 어떻게 저 이 변호사님. 네. 지금 같은 저 로스쿨 법을 하신 네. 분으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운영 스타일이 어떻게 긍정적입니까? 앞으로 비관적입니까? 어떻게 앞으로 참 안담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참. 좀 하여튼 난감한 질문인데 하여튼 후배 아닙니까? 서울대 후배로서 좀 충고할 네. 게 좀 있습니까? 아 제가 뭐 감히 뭐 충고한다기보다 네. 뭐 아니 국민들이 서울대 법대라면은 네. 네. 야 이건데 네. 한번 밀어주면 잘할 것이다 네. 분발해도 나을 것이다 네. 네. 그런 믿음이 완전히 그 엇박지 네. 아닙니까? 이거 미스매치 돼버렸는데 네. 네. 보세요 이거 대한민국 네. 교육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 본인의 뭐 철학이 있다고 하니까 예. 그대로 가는 건데 뭐 경제 정책도 그렇고 뭐 다른 뭐 민생 정책도 그렇고 뭐 본인의 철학이 있어서 하는 걸로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은 이렇게 뭐 받아들이는데 따져 하나하나 따져 보면은 이게 뭐지 이게 방향이 원래는 예를 들어서 어제도 뭐 물가가 너무 올라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금리 인상 부담을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경제가 모르는데 그 기자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 적는데 한 3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전혀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철학이 있느냐에 대한 지금 의구심이 계속 국민들 머릿속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한 3-4개월 정도야 뭐 준비가 아니구나. 네? 까면 아니구나. 열어보니까 그냥 한방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 정도 열어보니까. 기다려줄 수 있는데 지금 뭐 이제 뭐 연말 가고 이제 내년 가고 이러면은 이제 벌써 지금 정도면은 모든 개혁 정책을 한 방에 그냥 드라이버를 쫙 그냥 전방위적으로 싹 일사천리로 해 놔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 대통령은 뒤에서 그냥 바로 그냥 힘만 계속 주고 얼마 안 남아 이게 5년이라는 게 금방 가잖아요. 내년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성과까지 나오면서 다음 차기 정권을 어떻게 또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이전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한테는 이제 신경 쓸 여력이 없잖아요. 설명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자들 앞에서 더 스태핑을 하지만 이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저 네. 지금 가져온 연습에 가져온 게 있습니까? 좀 네네네 있습니까? 어제 네. 바쁘신데 다 가져왔네요. 제가 좀 네. 그 조금만 끼어들면 네. 네. 이게 무슨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말이 맞죠. 어지간히 흥분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하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를. 지금 한 군데만 그래서 또 처음에 자기 그 안 40년 직위라고 해서 수단을 겪은 경북대 의대 학장 의대 병원장을 시켰잖아요. 네. 그 사표냈죠. 사표냈죠. 네. 또 그 다음에 또 안 됐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킨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차관으로 임명장을 준 사람을 3개월 만에 장관을 시켰잖아요. 당선자 시절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에. 당선자 시절 뭐 했어요? 2-3개월 동안에 그러면 아니,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아 그러니까 좀 누구 좀 봤다고 그래요. 용산에 가서 물어보세요. 용산. 그런데 아니 나는 이런 걸 우리가 정권 초반에 그 이제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당연히.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네. 안 되면 이 사람이고 막. 그러니까 네. 전광석화처럼 후임자를 내놓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못 내놓는 거야. 왜?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인재라고 보는 눈이 다른 거지 우리가. 아, 내하고 친하지 않다, 술 한 잔 안 했다, 그것도 있겠네. 나는 그게 굉장하다고. 생각해. 스케일이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스케일이? 그러기? 지금 교육부총리도 구하지 못했고 지금 이제 뭐냐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지금 소위 말하는 팬데믹 상황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서 의사 약사를 구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은 뭐냐? 경제관료야.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에 어? 예정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정치판을 이렇게 쭉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민망한 거야. 아니 이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미리 경고했잖아요. 유가르스에서. 방송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라. 이게 아니 이게 지금 아니 3개월 만에 차관에서 장관을 시키는 이게 뭐냐 말이야 진짜 그러면. 준비가 안 됐다는 사람 안 된 사람은 거예요. 아니 준비가 안 됐어도 웬만큼 안 돼야 되고 대통령이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참모라도 준비된 사람들을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참모라들이. 아니 근데 어? 우리 지지자들은 잘할 것이다. 솔법대나고 고시했으니까 얼마나 오죽하면 잘할 것이냐. 얼마나 믿었어요. 오죽하면. 참. 준비하고 참. 아,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게 그런 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와, 그게 들어오는데 그걸 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어? 근데 이제 아무 의식이 없거나 맹목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해야만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왜 윤석열을 비판하느냐 이거거든. 근데 그건 완전히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걸 비판해가지고 그런 것이 재현되지 않도록 만들어야만 성공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조시대로 가면은, 윤석열 정권은,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다. 그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김건희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핵폭탄이 된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4개월 동안 지금 뭐 한 일이라기보다도 4개월이 됐는데 그냥 짐 하나만 엄청난 거에 짊어진 게 뭐냐? 그게 바로 윤석열 저 이준석 리스크하고 김건희 리스크잖아요. 해결 못 했잖아. 해결을. 해결을 지금도 못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어? 이제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하고 싶고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목표는 예. 대통령 따먹는 것인데 그 목표가 120% 완성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바파링이랄까. 나 그런 현상이라 봐요. 아 이거 내 인생에 대박이 갑자기 호박 덩굴처럼 들어오니까 자기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래 가도 좋고 저래 가도 장관 탄핵 안 당하고 무사히 나오면 나는 그걸로 안전빵이라 봐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나 그래 봐요. 더 이상 생각을 할 수 없다. 별다른 꿈이 없이. 왜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이런 말 했다 그래요. 아버지 대통령 따먹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비기 시작된 거거든요. 그 자체가 목표. 윤석열은 나 대통령 된 것 자체가 목표 다를 생각했다고 봐요. 왜냐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8개월 동안에 끝내버렸으니까. 아우 이거 초짜. 저희 준비해온 거. 예, 그거 한번 예. 보시고. 예, 그거 하세요. 예, 그거 하세요. 준비해 오시죠. 예. 아, 그 준비해 오셨구나. 청와대 문제에 대해서 좀. 네, 청와대 문제. 아, 예. 청와대 문제. 청와대 문제. 여기. 요거. 저 밑에 있네. 여기는 불을 끄는 거지. 불을 끄는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라이트가 이 라이트만. 불을 좀 약간 더 붙여. 좀 지나가면 안 되죠? 괜찮아요. 앞으로 지나가고. 괜찮아요.
빈 리모컨 가지고 계세요? 아, 여기. 자. 아, 딱 나왔습니다. 네.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이쪽이 안 돼요. 여기서 가만 좀. 저는 불을. 상관없어. 괜찮네. 괜찮아요. 어, 그저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다 있네. 청와대 예, 정경희입니다. 네. 굉장히 멋있는데 오래되기도 했죠. 밥 먹습니까? 지금 밥 먹게? 마우스는 먹히잖아. 마우스 움직이니까. 먹히네요. 마우스 문제는 없고 마우스 키우세요. 마우스는 문제 없고 안 돼요. 조금 기다려도 아예. 아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지. 금방 될 텐데. 맞아. 준비를 좀 잘 좀 해놓고 싶어. 죄송합니다. 긴장했잖아. 아, 예. 청와대 이전 아주 큰 문제인데 이게 한두 해 된 게 아니고 네. 아까 말씀하신 저희 정통 보수 대통령 이후에 예, 김영삼 때부터 광화문 청사 이전 공약이 있었습니다. 예,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고 인왕산도 개방이 됐어요. 이때 궁정동하고 삼청동의 안가가 12채가 있었다는데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 곳도 이곳인데 아주 이거 사실 이건 좀 문명 반문명적인 정책이었죠. 김대중 때도 광화문 4천으로 이전하겠다 공약을 세웠고 서울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쇼도 했어요. 근데 옮기지 못했죠. 그 별도로 이제 또 부분적으로 경내 청와대 경내 칠궁이라고 해서 옛날 무슨 뭐 왕들의 어머니를 7분 모신 곳을 이제 개방하고 원래 단체 관람만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 개인 관람하고 외국인까지 개방한 거예요.
노무현 때는 아예 청와대를 세종으로 옮기겠다 해버려가지고 전국적으로 아예 논쟁이 됐죠. 예. 그리고 경복궁 북문에 신문문이라고 있대요. 그 부분을 또 개방하고 이제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부분 다 개방이 되는 거예요. 북악산 성곽로의 창의문에서 와령공원까지 구간도 이때 개방됐다. 잘 보시면은 흐름이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전한다는 공약은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그런 말은 없었죠. 문재인 대통령 광화문으로 무조건 이전하겠다. 아예 그거를 정말 전면으로 내세웠었어요. 근데 하진 못했고 대신에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하겠다. 그리고 북악산 성곽 북측 탐방로를 개방해 저도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전에 중앙청이죠. 네. 중앙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를 했어요. 정부 수립을요. 예. 이걸 나중에 아까 보신 김영삼 대통령이 아예 폭파해버렸죠. 아마 청와대 지금 미술관으로 쓰고 있는데 언젠가는 폭파해 되겠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청와대를 흔드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일종의 공산화의 일환이 아니냐. 예, 예전에 조선총독부 청사로 썼고 아까 그 건물이요. 그 다음에 미군정 때 중앙청을 썼고요. 여기서 건국 선포하고 6.25 때 9.28 수복하면서 태극기를 개항한 게 바로 중앙청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국립중앙박물관을 썼죠. 결국에는 아예 폭파시켜버렸죠. 그럼 왜 이렇게 청와대를 없애려고 하냐 이거예요.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 경무대로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 사조로 쓰기도 하고요. 예, 박정희 대통령, 아니 윤보선 대통령이 경무대라는 이름을 청와대로 바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하면서 청와대를 아예 예, 사용했고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7년 동안 대한민국을 발전시켰고 노태우 대통령까지 썼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정치의 핵심 1번지 청와대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청와대에 경호처 소속된 인력이 690명이고 그 외곽을 경계하는 경찰 병력과 군 병력 포함하면 3,000명 이상이 있다고 해요. 제가 이제 한변에서도 야유회 삼아서 한번 둘러봤거든요. 근데 청와대 뒷산으로 통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벙커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포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이 뭐라고 그러죠? 이게 대공포 대공포 시설이 있어요. 왜? 뭐냐? 그럼 청와대는 단순히 대통령이 기거하는 곳일뿐만 아니고 이건 군 시설이라는 얘기죠. 청와대를 옮긴다는 문제는 군사시설을 폐쇄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뭐냐? 단지 지금 문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만 관여한 게 아니고 국방부 장관은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적 있습니까? 예. 네. 그리고 경호를 위해서는요. 요즘에는 반경 2km까지는 통제를 돼야지 대통령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청와대에서 그림을 보시면은 정부 청사 지금 광화문까지 1.2km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것도 지금 문제인데 지금 국방부 청사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이거 해외 잡지에서 청와대를 배경으로 무슨 화보를 찍은 게 있어요. 지금 유명 모델이 이렇게 무슨 뭐 명분은 이겁니다. 한복의 재해석. 보십시오. 문화재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청와대를 문화재청이 관리를 합니다. 대통령실이 관리 안 하고. 한복의 현대적 해석을 뭐 새로운 시도한 것이다 하는데 이 청와대 안에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 어린 여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상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데 안홈사람 대기니언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이게 뭐 내부의 어떤 계단인데 이 뒤에 또 한반도 지도가 있죠. 근데 이 여자가 또 짧은 치마를 입고 배경 서 있죠. 그다음에 귀신나. 이건 뭐 어우동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예. 귀신 이상 야릇한 표정을 지으면서 또 찍고 어우동 귀신 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줄이 이거는 치마예요. 여기가 영빈관. 네. 영빈관. 아 영빈관에서 네. 지금 모델이긴 하지만 줄이가 나왔네. 치마를 이렇게 아예 걷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영빈관 줄리 나왔네. 이건 뭡니까? 여기가 영빈관. 여자가 다 풀어 헤치고 아예 들어놓고 있죠. 네. 청와대에서. 네. 이거는 뭐 작가가 어떤 의도로 연출한 건지 모르지만은. 예? 네? 술집으로 만든 거죠. 저는 이거는 5년 전에 청와대에 대한 유언비어 있잖아요. 마약을 먹고 파티를 했고 무슨 어떤 뭐 섹스 비디오가 있고 이런 거와 저는 관련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런 걸 연상시키게끔. 네. 박근혜 대통령이죠. 한마디로. 이거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린 몰랐다. 뭐 이렇게 하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어요. 최근에는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느냐? 복합문화예술공간 미술관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청와대 본관 1층은 미술품 상설전시장, 그다음에 관저와 별채는 미술품 설치, 영빈관은 특별기획전시, 녹지원은 또 야외조각공원. 이게 문체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또 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일정에도 없는데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내년 예산 445억 원이 배정됐다고 그러고 네. 지금 뭐 춘추관에서 또 이렇게 작품을 전시하면서 무슨 국민 속으로 어울림 이런 제목으로 전시회 청와대를 마치 이제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야외 무대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건물 앞에다가 무슨 공연을 한다는 얘기죠. 예전에 뭐 일제시대 때 경복궁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고 동물원으로 용도 변경한 적 있죠. 연상이 되지. 예. 지금 한여름밤에 산책 이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품으로 하면서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까지 출범시켰다고 그럽니다. 그 관저를 지금 짓고 있죠. 관저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는 지금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청와대가 문화재입니까? 아니면은 공공행정청 건물입니까? 네? 정치군사의 사령탑. 네. 청와대에 대한 관리를 이제 더 이상 대통령실이 하지 않는데요. 이제 문화재청이 담당한다고 그러는데 이 법률적인 근거는 아직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갑자기 왜 문화재청이 청와대를 관리하는지 그리고 청와대가 언제 문화재로 등록이 됐는지 이거는 아마 저희가 차후 이제 알아봐야 될 문제지만은 관저를 별도로 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 이건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예 국정조사까지 한다 그러면서 김민석 의원이 아예 법안까지 발의를 했어요. 이거 그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어주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도와주고 있는 형세죠. 관저에 대해서. 네. 지금 한남동에 관저 공사 4건이 진행 중이고 총 15억 원 예산 소요되고 5성급 최고 호텔 객실 인테리어 수준으로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공사비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496억 분다고 했는데
아, 추가로 307억 원이 더 든다고 해서 776억 소요된다고 하는데, 다른 뭐 국방부 예산, 행안부 예산, 경찰청 예산 전부 다 전용을 해서 비용을 마련하고 있고, 남태령의 합참, 청사 신축을 또 신축 비용이 신축을 해야 된대요. 3천억 가까이 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미군 잔류기지도 이전해야 된대요. 예, 네, 거기에 드래곤 힐이라는 호텔을 아예 새로 줘야 되는데, 거기에도 3천억. 그럼 도대체 지금 청와대를 관리하는 책임 부서가 어디라는 얘기인지, 지금 대통령실이냐, 문화재청이냐, 국방부냐, 문화체육관광부냐,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지금 그 수많은 그 예산을 전용을 해가지고 이 무리하게 옮기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직권남용죄나 뭐 국고손실죄 대거 성립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뭐 입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고 훼손하는 거는 70년 동안 이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정신 아예 역사를 부정하는 거로 저는 보고요. 그 대통령들, 우리나라를 일으킨 대통령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사람들을 삭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캔슬, 그렇죠. 네. 도대체 그 이유를, 이유는 도대체 하나예요. 국민에게 돌려준다. 그것도 하나의 뭐 캐치 프레이즈인데, 국민이 언제 그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은요, 국민은 대통령을 뽑을 권리가 있고요. 대통령이 바로 국사를 보는 곳이 청와대예요.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명령을 하는 건데, 그렇지. 이거를 돌려주겠다는 거는 어디 뭐 헌법, 솔직히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고. 네. 도대체 이거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제3자가 볼 때는 이 지금까지 번영을 이루어온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하려는 세력이 손을 탔다.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루지는 못했지만 계속 말하고 언젠가는 청와대를 육수할 거야 하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구현하고 있다. 뜬금없이 아예 그 잃어버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파괴했던 문재인 대통령 정책을 문재인도 하지 못했던 걸 본인이 한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오늘 그 2시부터 지금 3시 반까지 일부 순서로 우리 윤창중 그 우리 TV 대표님하고 이종환 변호사님 좀 귀중한 참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4차 토론회 일부 순서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저 자꾸 하다가 보니까 열불이 나가지고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우리 정진영 대표님과 전화 또 우리 윤석열 대표님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1년 전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말동풍으로 해가지고 몰아치기를 했는데, 이것이 현 정권 끝이 저는 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브레이크를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제대로 제동을 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아마 큰 숙제로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한 5분 정도 좀 쉬고 2부 순서에서 사실 이제 저 우리 계획서 오신 분들도 일로 오셔가지고 저 패널리스트 체인지 타임을 한 50분 갖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 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5분 10분쯤 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예, 우리 오링컬에 조용한 대표님 좀 2부 순서 좀 대비 좀 해주십시오. 잠시만요.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